주여 양가교의 성도님들과 모든 한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주례 목사였습니다만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딸을 결혼시키는 아버지로서 내가 사랑하는 딸 주위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정한이 이 편지를 내게 주고자 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딸 주위에 이렇게 곱고 예쁘게 장성하여 결혼을 하는 모습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고 나의 사랑스러운 딸 주위에 이름만 불러도 좋고 행복하고 언제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빠는 언제나 특별히 목회자인 아버지를 만나 개척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아버지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줬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큰딸로서 부모님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동생 주영이와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줘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랑하는 딸 주희에게 주희야 너는 너의 엄마를 꼭 닮았으면 좋겠다.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헌신하는 성실한 너의 엄마의 모습을 자녀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희생과 가족을 위해 소박하고 알뜰한 너의 엄마의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겨운 단어는 엄마라는 것을 우리 주위도 알고 있겠지.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자기 자녀가 아프면 심리비에도 달려가는 강인함이 있다. 지금의 너의 모든 것은 바로 너의 엄마의 힘이다. 엄마는 비록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해도 너희들은 먹이고 입혔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살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었다. 엄마는 내가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만 위해 허리가 아프신데도 음식을 준비하지만 엄마는 막상 자기를 위해서 상을 차리지 않고 대충 먹고 만난다. 사랑한다 주야 주님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양육하는 내 엄마의 아름다운 일생을 평생 새기고 살아가려고 사랑하는 딸 주희야 너는 오늘부터 한 가정의 며느리가 된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 이렇게 경사스러운 혼사를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다 내 시부모님의 운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시부모님의 기적순이 이렇게 번듯 정직한 신랑 정원이를 만날 수 있어 오늘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자남께나 근심 걱정해주시고 내 시부모님이 품 안에 안아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이 너희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항상 시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모시도록 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리고 소중한 나의 딸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명령을 이루야 멋진 사역 지소 이제부터는 지소범이라고 불러야한다. 자네처럼 덕스럽고 현명한 사람이 우리 부부의 사위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다. 물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으니 서로가 잘 알고 있으리라만 이제는 자네가 가장이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 딸과 더불어 이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 나가야 합니다. 내 딸은 장점도 많지만 부족한 것도 많은 딸이야. 아빠는 우리 중에 단점을 잘 알고있다. 그렇지만 고치려 하지 말고 부족함을 채워주게 하고 나도 고치려고 30여 년 동안 늘 노력하는데 우리 주위에 단점을 고치지 못했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도 고치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모르는 것은 함께 도와주면서 하나님 주시기 아름다운 신앙의 영광을 꼭 이어줬으면 좋겠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 명령 가문을 이루러 가려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 자네가 새롭게 이루어갈 새 가정의 지침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